경기도 지자체 중 김포시 다음으로 서울 편입에 긍정 의사를 밝힌 곳은 구리시입니다.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초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했습니다.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백 시장은 오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. 구리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 등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서울 편입 추진에 발을 맞췄습니다. 구리시 시민들은 내일 오후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향후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. 시민 추진위 구성은 하남 지역이 한 발 빨랐습니다. 하남시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은 지난 2일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을 알리고 어제 저녁 공식 발대식을 열었습니다. 이들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온갖 불편이 크다며 위례감일지구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. 행정구역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정신적 고통입니다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은 서울로 다니고 자녀는 하남의 학교 다니고 학원은 성남으로 다닙니다. 그 하남 위례, 성남 위례가 전부 다 서울 생활권입니다. 이 불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처음으로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. 추진위는 하남 미사지구와 구리, 광명 등에서도 시민 추진위가 결성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 간 경쟁 구도보다는 연대 전선으로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